오늘은 라네즈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업로드한 스킨케어 영상 이후에 최근에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이 광고지만 광고가 아니었어도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성분과 제품이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테스트를 하고 그 과정과 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쭉 봐오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파워 민감성 피부에 건성 피부지만 간간이 이렇게 올라오는 트러블 때문에 수분 진정 위주의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이 제품들이 제 취향에 딱 맞는 제품이기도 하고 저처럼 프로 민감러가 아니시더라도 뭐 마스크, 미세먼지, 기온차, 뭐 스트레스 등으로 피부가 예민해지신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라네즈의 피토알렉신 앰플과 크림을 보여드릴게요. 피토알렉신이란 성분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성분인데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이라고 해요. 진정 라인의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피부 진정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보다 빠르고 센텔라 아시아티카보다 더 높은 피부 장벽 강화 효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기특한 성분인데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피토알렉신의 효능을 발견하고 독자 기술로 원료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테스트해보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정 위주 스킨케어 제품의 아쉬운 부분인 가벼운 마무리감, 보습 위주 제품의 단점인 무거움, 이두 가지 단점을 전부 보완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모습과 함께 각 앰플과 크림의 제형, 사용감, 그리고 후기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앰플. 가볍지 않은 점도가 있는 묽은 제형인데 신기했던 점이 이렇게 촉촉한 제형인데 쿨링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붉은기도 좀잘 잡아주고 특히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트러블이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꾸준히 발라주면 확실히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피부 진정 성분인 피토알렉신, 그리고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약산성 포뮬러에 속건조를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앰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평소에 진정 앰플, 수분 앰플 이렇게 두 가지를 레이어링해서 발라줬었는데요. 이 제품 하나로 피부 진정과 보습 관리를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림. 앰플과 마찬가지로 피부 진정 성분인 피토알렉신이 함유되어 있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판테놀 성분의 저자극 포뮬러예요. 그래서 요즘 계절에 사용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 제형인데 크리미한 버터 같은 발림성에 이전에 발라뒀던 스킨케어를 보습막이 잠궈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발랐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무겁고 발림성은 좋은데 흡수가 좀잘안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발라주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니까 어느 순간 흡수가 싹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수는 정말 빠른 편인데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임이 일단 없고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벨벳처럼 얇은 보습막을 씌워준 느낌인데 그밤 타입처럼 피부에 느껴지는 보습감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절에 제가 딱 찾던 보습력을 갖춘 진정 크림이었어요. 꾸준히 사용하니까 피토알렉신 성분 덕분인지 몰라도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들이 꾸준히 간간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트러블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 올라오고 그리고 이전에 올라왔었던 트러블 때문에 생긴 어떤 붉은기나 이런 자국들도 점점 옅어지고 진정이 되더라고요. 피부 결이 많이 좋아진 느낌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지니까 피부 결도 같이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엔 몰랐지만 오래 쓰면 쓸수록 만족했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더 신뢰가 갔던 부분은 이런 좋은 성분을 바탕으로 280일 동안 저와 같은 프로민감러 1169명이 직접 참여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분도 너무너무 착하지만 친환경 패키징의 컨셉이
제품을 만들 때 환경까지 생각한 착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에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다 보니까 피부는 예민해지고 그 와중에 계절까지 바뀌면서 건조해진 환경에 저처럼 피부 진정과 보습 관리를 함께 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왠지 이 제품을 다 사용을 하면 좀 불안해질 것 같아서 재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